이 돈은 여러분들 무조건 미파와 시도가 있으면 단위도, 없으면 장위도예요. 계산법은 미파하고 시도 이해는 무조건 장위도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여기서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임시표가 붙었을 경우. 자, 계산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도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걸 딱 사진처럼 착각 찍어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장음정을 하고 있죠. 장음정에서 거리가 줄어들면 어디로 간다? 단. 아까 완전에서 할 때는 감으로 바로 갔잖아요. 근데 이 장음정에서는 좀 달라요. 줄어들면 단으로 가요. 길고 짧음, 장단이라고 알죠? 그래서 짧아지면 단, 또 단에서 또 짧아지면 감으로 가고, 감에서 좀 격감으로 가요. 장에서 거리가 늘어나면 증으로 가고, 더 늘어나면 겹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장음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또 가보겠습니다. 일단 임시표를 띄면 이건 뭐예요? 도화구레는 무조건 2도예요. 무조건 2도예요. 3도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도화구레, 도레, 2도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임시표를 뗐을 때는 뭐예요? 장이도예요. 미파의 시도가 아니니까. 장이도인데, 자, 장이도란 또 간격을 손으로 한번 벌려보세요. 첫 번째가 아래고 두 번째가 위의 음이라고 봤을 때, 자, 위의 음이 플랫이 붙었어요. 내리란 소리죠. 어? 반음이 어때요? 줄었죠. 반음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간격이 줄었죠. 뭐예요? 장 2도에서 반음이 줄어든 건? 그렇죠. 단 2도. 그 다음에 미파. 어, 나왔다. 미파 뭐죠? 미파? 단위도. 단위도.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왜 이래? 단 2도.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미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답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미플랫 파는 뭘까요? 자, 정답은 장이도입니다. 왜냐면 이 플랫을 띄고 생각했을 때 미파면 뭐예요? 그냥 그거예요. 단위도예요. 단위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미파시도예요. 미파시도. 미파하고 시도는 일단 불변한 진리로 단위도예요. 반음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그 대신 앞에 임시표로 미를 반음 내려라 했기 때문에 늘어났죠. 단에서 늘어나면 장이에요. 장이도가 됩니다. 그 다음 장이도에 대한 약식은 대문자 M으로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하고 도 나왔습니다. 몇 도? 그렇죠. 단위도. 자, 무조건 시도 미파가 단위도예요. 그래서 음악에서 시도 미파를 가지고 음정을 계산을 많이 하고 또 그 음정에 의해서 코드도 만들어지고 스케일도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미도. 그렇죠. 시하고 도가 단위도였는데, 시하고 도가 단위도였는데 또 시가 더 발음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줄었으니까 단위도에서 발음 줄어들면 가미도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파하고 솔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았습니다. 증이도. 그 다음에 증이 왜 증이도냐면 파하고 솔은 온음인데 또 온음 자체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해서 증이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미플랫과 파 더블샵. 미하고 파부터 먼저 생각하자고요. 다 띄고 미와 파는 단위도입니다. 반응으로 단위도. 단위도에서 자 미부터 내려볼게요. 벌어졌죠? 장이도입니다. 단에서 늘어나면 장. 그 다음에 파에서 또 더블 두 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증이도, 겹증이도. 겹증이도입니다. 헷갈리시죠? 한번 자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시하고 도가 있습니다. 다 띄고 시하고 도는 뭐다? 반음, 단위도. 단위도입니다. 반음을 닫는 말로 단위도라고 해요. 시가 있고 도가 있습니다. 시하고 도가 있는데 자, 반음이 올라갔습니다. 시에서 반음이 올라갔죠. 그러면 뭐예요? 감이도죠. 도에서 또 내려왔어요. 뭐죠? 격감이도입니다. 격감이도 맞아요. 되는구나.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라 더블 플랫하고 솔 플랫이 있습니다. 라하고 솔이니까 일단 2도예요. 그렇죠? 2도인데 시하고 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장이도였어요. 장이도에서 하나씩 내려왔고 또 라에서 하나 더 내려왔기 때문에 자, 보세요. 라하고 솔하고 볼게요. 라하고 솔 플랫 플랫이죠. 하나씩 내려왔죠. 자, 하나씩
뛰고 라만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둘 사이의 간격은 반으로만 줄어든 거여서 단위도가 되는 거예요. 단위도. 자, 헷갈리셨구나. 단위도입니다. 단위도. 자, 이제 3도 넘어갈게요. 3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3도. 이 3도는 정말로 이제 코드의 성격을 결정하는 음정이에요. 자, 3도는 코드를 결정하는 코드의 색깔을 메이저냐 마이너냐를 결정하는 코드의 음정이 장삼도냐 반삼도냐에 따라서 아주 밝은 메이저 코드냐 아니면 어두운 마이너 코드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장삼도의 기준은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도와 마찬가지로 장2도와 마찬가지로 미파하고 시도가 없어야지 장삼도가 됩니다. 자, 장삼도라는 기준 이해하셨죠? 미파하고 시도가 없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솔하고 비입니다. 솔하고 비. 자, 앞에 거가 솔, 뒤에 거 비. 그쵸? 솔하고 비예요. 자, 뭐죠? 미파가 껴져 있죠? 그러니까 단인 거죠. 자, 그다음에 미하고 솔샵입니다. 뭘까요? 미하고 솔샵. 미하고 파솔, 미파솔 3도예요. 3도 일단은 다 띄고 3도. 근데 미하고 파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단삼도예요. 자, 단삼도였다가 플랫을 단삼도였는데 네, 단삼도였는데 뒤에 솔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늘어났어요. 그래서 장삼도가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라하고 도. 라하고 도는 뭘까요? 미파나 시도가 중간에 하나도 없죠. 그만큼 아주 안정된 장삼도라고 합니다. 자, 이때쯤에 장삼도와 단삼도 차이를 들려드릴게요. 자, 코드의 성격을 결정한 거예요. 메이저냐 마이너의 성격을 결정한 게이 장삼도와 단삼도 차이입니다. C 코드에서 장삼도는 도하고 미였죠. 그래서 밝은 분위기에 라도 라시도 단삼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이 울림이 밝아요. 근데 여기서 도하고 미에서 미를 반음 내리면 뭐죠? 반음이 줄어들었으니까 단이죠. 그쵸? 기타에서 반음을 내린다는 거는 이 역북한으로 아래 내려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반음을 늘린다. 아우, 밝아라. 빛이 비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이 3도 차이. 갑자기 햇빛이 내립니다. 햇빛이 내리면 햇빛이 쬐입니다. 햇빛이 비칩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비가 내립니다. 다시 구름이 낍니다. 다시 맑아졌습니다. 장삼도와 단삼도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내가겠습니다. 레하고 C샵입니다. 자, 레가 있고 C샵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레가 있고 C샵이 있습니다. 일단 3도야. 그쵸. 무슨 3도? 단삼도였다가 C가 그쵸. 올라갔어요. 감삼도. 아, 맞추셨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C하고 레가 있는데 레가 플랫이 붙었습니다. C하고 레는 무조건 시도 레에서 3도. 일단 플랫을 띄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임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고 레예요. 레를 반음 내렸습니다. 뭐죠? 단삼도에서 더 내렸으니까 감삼도. 감삼도에 대한 또 느낌은 이제 장이도랑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라하고 파샵입니다. 이거는 일단 3도에서 그쵸? 와, 로사님 맞으셨습니다. 라하고 파샵 있는데 일단 3도 장삼도에서 왜냐면 미파 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파에서 한번 올리면 또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단삼도 또 줄어들었으니까 감삼도가 됩니다.
감삼도 잘하셨습니다. 디민시 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랑 파가 있습니다. 이거 어렵죠? 이거 문제 맞춰보세요. 레 샵과 파 플랫. 레고 파는 단삼도예요. 단삼도인데 레고 파 플랫이면 레에서 반음 올리니까 감삼도, 또 파에서 반음 내려오니까 격감삼도입니다. 야, 잘하신다. 전문가가 되셨는데요. 원래 음정이 엄청 어려운 건데 헷갈리고. 아, 이거 이해 못해서 음악 포기한 사람 많은데. 헷갈려요, 이게 굉장히. 자, 그 다음에 시에서 솔까지는 몇 도죠? 자,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일단은 솔라시 3도네요. 일단은 3도. 자, 답 한번 말해보세요. 와, 맞았습니다. 겹증 3도 맞았습니다. 왜냐면 시하고 솔은 그 자체만으로 장삼도죠. 미에파 시도가 없으니까. 저게 장삼도였지만 솔은 또 솔이 발음 내려가니까 늘어나서 증삼도, 또 시도 늘어나서 겹증 삼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시하고 레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장삼도 이제 끝나고 6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하고 레 3도입니다. 무슨 3도? 시하고 도 사이에 레가 있죠. 그러니까 시도가 있죠. 그러니까 단삼도였다가 시고 레예요. 단삼도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플랫을 하나 붙이니까 장삼도, 또 하나 붙이니까 증삼도, 또 레에서 또 올라가니까 겹증삼도. 자, 그럼 음정 계산하는 거 또 보겠습니다. 장육도도 마찬가지로 미파 마찬가지로가 아니구나. 자, 장육도의 기준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장육도의 기준은 미파하고 시도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장육도의 계산법입니다. 도하고 라는 장육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 레, 미, 파, 솔, 라까지 해서 미파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 간격이 장육도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도하고 라인데 장육도였는데 라가 플랫이 됐어요. 내려왔죠. 그러면 뭐죠? 반음이 이 간격이 더 줄었죠. 반음 간격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육도? 단 육도다. 자, 그렇죠? 시하고 레가 있습니다. 뭐죠? 레, 미, 파, 솔, 라, 시. 육도예요. 육도인데 미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장육도 만족해요. 근데 레가 반음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이 간격이 올라갔다 해서 늘어난 게 아니죠. 올라갔으니까 이 간격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단육도입니다. 단육도.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미하고 도입니다. 미, 파, 솔, 라, 시, 도. 무조건 임시평급 무조건 계산해요. 먼저 미하고 도는 단육도예요. 왜냐면 미하고 파, 솔, 라, 시, 도. 시도. 미파하고 시도 두 개가 껴져 있잖아요. 원래 하나가 껴져 있는 게 장육도에 대한 기준인데, 시도가 하나 더 껴졌다는 거는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육도는 반음이, 그러니까 미파가 시도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장육도고, 단육도는 미파나 시도가 둘 게 다 있는 게 단육도예요. 그래서 단육도인 상태에서 도가, 위에 있는 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장육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라하고 미입니다. 라하고 파. 라하고 파는 뭘까요? 자, 라하고 파 사이에는 시하고 도, 미하고 파가 두 개 다 섞여 있죠. 두 개가 다 있다는 것은 단육도란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만 껴져 있는 게 장육도인데, 또 그 사이에 또 시도까지 껴져 있다는 것은 단육도인데, 단육도에서 라가 또 위로 올라가서 더 두 사이 거리가 또 줄었습니다. 그러면 겹단이 아니라 겹단이라니. 와, 창조를 하시네. 감육도. 단육도에서 표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겹단. 좋은데, 겹단. 이게 단증도 아니고 겹단 아닌데. 자, 육도에 대한 기준은
반음이래. 미파하고 시도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장육도고 두 개 다 들어가 있으면 장육도다. 아, 단육도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장육도고 두 개 다 있으면 단육도다. 요거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에서부터 레까지 파, 솔, 라, 시, 도, 레 6도입니다. 자, 6도인데 둘 중에 미하고 파하고 시도가 도 껴져 있나요? 있죠. 하나 있죠. 그래서 장육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하고 솔 뭐죠? 그렇죠. 단육도. 자, 그 다음에 솔하고 미 육도인데, 자, 육도에서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자, 솔하고 솔 밑에 미가 있습니다. 일단 솔하고 미는 뭐예요? 장육도예요. 왜냐면 시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솔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간격이 줄었죠. 그러니까 단육도. 또 미가 또 내려왔어요. 이 간격이 또 줄었죠. 그러니까 감육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미하고 또 라가 있습니다. 아, 파하고 라. 임시표를 다 띄는 거예요, 일단은. 자, 라에서 파까지는 단육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라, 시, 도 있고 레, 미, 파. 시도와 미파가 두 개 다 있을 때는 단육도라고 했어요. 단육도에서 자, 라부터 위에부터 내려볼게요. 단육도라는 걸 생각 기준하 단육도에서 파를 내리니까 감육도, 또 라를 올리니까 또 줄어들었으니까 격감육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는 순서만 알면 되죠. 먼저 플랫을 다 띄고 계산한다. 레하고 레 미파 솔라 시 6도인데 6도에 대한 기준은 미파가 미파나 시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장육도고 두 개 다 있으면 단육도다. 근데 레하고 시 사이에는 미파 하나 있기 때문에 장육도인데, 자, 그 다음부터는 임시표를 붙입니다. 밑에 있는 레를 내리니까 장육도에서 증육도, 또 한 번 내리니까 겹증육도가 됩니다. 그쵸? 겹증육도. 자, 소리도 들어봤죠, 아까. 그 다음에 장칠도와 단칠도. 자, 이것도 소리가 일단은 이름부터 설명할게요. 장칠도와 단칠도의 기준은, 장칠도라는 것은 미파나 시도가 하나만 껴져 있으면 장칠도입니다. 단칠도는 미파나 시도가 두 개 껴져 있으면 단칠도입니다. 칠도인데, 자, 무슨 칠도냐? 기준은 뭐냐? 미파나 시도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장칠도예요. 자, 하나 있죠? 미파. 그 다음에는 없어요. 시도도. 그래서 장칠도라는 걸 만족해요. 장칠도에 대한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도하고 시. 어떻게 보면 블루역파음 같은데, 아주 칠도라서 매력적인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도하고 시 플랫이에요. 자, 이번에는 도하고 시가 원래 장칠도였는데, 이 간격을 보세요. 시가 반음이 내려왔어요. 어때요? 간격이 더 줄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장에서 줄어들으니까 단칠도가 되는 거죠. 자, 단칠도에 대한 소리도 장칠도, 단칠도. 단칠도. 그래서 세븐스 코드에 많이 나옵니다. 세븐스 코드. 어디로 가려고 하는 단칠도에 대한 소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리딩 톤이라고 하는데요. 어디로 이끄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하고 라를 보겠습니다. 시하고 라 보면 7도인데 무슨 7도일까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시하고 라 반음 미파가 하나 있으면 장7도, 미파 시도 둘 다 있으면 단7도. 그 다음에 미하고 레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도 단칠도입니다. 왜냐하면 미파가 있고 시도도 있고. 그 다음에 파하고 미. 자, 파하고 미. 파하고 미. 파하고 미는 장칠도입니다. 왜냐하면 파고 파, 솔, 라, 시, 도, 레, 미 시도가 밖에 없어서 장칠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가 있고 높은 음도가 있고 레가 있어요.
도가 있고 레이 사이는 7도입니다. 단 7도인데 왜냐면 미파하고 시도가 있는데 레에서 반음이 내려왔어요. 단 7도에서 내려 반음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간격이 더 넓어졌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장 7도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솔 샵과 파입니다. 자, 솔과 파는 단 7도인데 솔이 아래 음인 솔이 반음이 올라가서 간격이 줄었죠. 그래서 감 7도입니다. 감 7도. 자, 그 다음에 시와 도가 있습니다. 자, 원래 시와 도 사이에는 미파만 존재하죠. 하나만. 그래서 장 7도인데 시가 위에 있는 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장 7도인 상태에서 올라갔으니까 증, 또 올라갔으니까 겹증. 겹증 7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플랫과 미플랫, 미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일단 샵을 띄고 미에서부터 레까지는 몇 도다? 7도다. 무슨 7도? 단 7도다. 미파하고 시도가 있기 때문에 자, 단 7도에서 자, 위에서 레가 내려왔습니다. 간격이 줄었죠? 이둘 사이의 간격이. 그러니까 감 7도. 또 미에서 샵을 올리니까 뭐죠? 겹감 7도죠. 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음정 다 했네요. 자, 맞나? 다 했나? 장 2, 3, 6, 7. 맞아. 다 했네. 장음정 2, 3, 6, 7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완전 1, 4, 5, 8. 해면 다한 거예요. 그리고 격감, 그럼 다 했죠. 자,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모르면 다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를 다시 보시면서, 제방 보시면서,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음정은 타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지, 나는 음정 몰라도 돼. 몰라도 되죠. 당연히 몰라도 되고요. 음악 하는데. 실제로도 외국 뮤지션 중에 음정, 악보 볼줄 모르는 뮤지션들이 훌륭한 뮤지션이 많습니다. 특히 옛날 뮤지션들은 더 그래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음악이란 거를 빨리 배우고, 빨리 그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걸로 빨리 만들려면, 이론을 알면 그것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낌으로만 음악 하려고 하면 거의 뭐 도인이 되어야죠. 도인이 하루 종일 음악만 생각 음악만 해서 뭐 그렇게 깨우쳐야죠. 도를 깨우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타고나지 않는 이상은 하기가 힘드니까 이론이란 게 존재하고 학교란 게 존재해서 배워서 빨리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를 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을 만들고 또 응용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